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비상인데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읍 사무소 정자 옆에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의지로 채워진 반올림 가게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함께 문을 연 반올림 가게 개점식에 김소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평창읍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 매장 반올림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왕기 평창군수를 비롯한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물품 기부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올림 가게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점식에서는 반올림 가게 시설을 지원한 분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반올림 가게 체험과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신앙송, 중창, 플루트 연주 등 개점식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반올림 가게 이름은 반올림을 뜻하는 음악 기호샵처럼 삶이 더욱 풍부해지고 즐거워지고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올림 가게의 내 외부 공사, 인테리어, 각종 물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봉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가게 안에는 전자제품, 다양한 사이즈와 종류의 옷들, 직접 만든 주방용 수세미, 공부방에서 기부한 책 등으로 다채로운 기부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물품의 재활용을 통해 이웃 사랑은 물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우리 반올림 가게 오면은 모든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 그 평창읍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제 버리긴 아깝고 또 내가 사용하기는 좀 버거운 것들을 우리 가게에다 이렇게 기부해 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각색의 여러 가지 제품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기부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만 또 이 연중 우리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민이 주인이다 생각하시고 집에 진짜 버리긴 아깝고 좀 우리 좀 생활 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이웃에게 이제 나눠준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읍사무소와 우리 반올림 가게에 오시면은 그 기부 물품을 아주 고맙게 받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부한 중고 물품과 업체가 회사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은 평창읍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반올림 가게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보듬는 지역의 사랑방이자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배 평창읍장은 반올림 가게를 통해 환경사랑과 나눔 공동체 운동을 실천해 365일 행복한 평창읍을 만들겠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올림 가게가 진짜 잘 된다라면은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밑화면에 또 2호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방리면에서도 또 3호점이 될 수 있고 멀리는 그 우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대관령까지 하면 8호점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8호점까지 진행이 된다라면은 진짜 우리 평창군이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진짜 잘 발굴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가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반올림 가게를 운영합니다. 서로서로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아름다운 가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해피700 김소혜입니다. 평창군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부서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부서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평창 평화포럼 국제행사에 행사장 내 열화상 카메라 및 예방물품 등을 비치했고 중국 참여자를 전원 화상 참여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의 방심은 금물이라며 전담 TF팀을 구성해 보건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감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문화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평창군지회 정기총회 및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공로폐수여, 이임사, 취임사, 결의문 낭독의 식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평창군지회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지난 11년간 군정과 보훈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관계자는 지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분들 덕분이라며 평창군에서도 참전 용사와 보훈단체 가족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만든 가공식품이 지난 3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강원도 원주 GTI 박람회에서 평창팜과 수입업체 BMN푸드가 체결한 연간 10만 불에 이르는 MOU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수출품은 오는 3월부터 시카고 및 애틀란타 한인마켓 7곳에서 판매되며 그 규모는 총 4.5톤으로 품목은 간편식 평창 한 끼 곤드레, 평창 자연건조 시래기 등 5가지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기점으로 미국 현지 공략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이며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수출 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13회 평창 송어축제가 총 방문객 약 45만여 명이 축제를 즐기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따뜻한 날씨로 축제 개막이 일주일 늦게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의 도시로 진짜 겨울과 송어 낚시, 맨손 잡기, 그리고 평창 송어의 맛을 즐기려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 송어 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되는 쾌거를 거둔과 동시에 KTX 진부역 연계 셔틀버스 운영 등 향상된 접근성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평창 송어 축제 기간 중 미비점과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차기 축제를 대비해 축제 평가 보고회 및 축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노쇠 예방 관리 사업과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쇠 검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걷기에 재미를 더한 워크온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김소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나이 먹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노화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 유독 쉽게 피곤해하고 기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노쇠 때문인데요. 노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적응 능력이 떨어지면서 열악한 건강 상태에 이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노쇠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인과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차이는 노화가 아닌 바로 노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쇠는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쇠 상태로 진행된 경우라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노쇠는 일단 운동이나 단백질, 비타민 D 보충, 그리고 다약제 사용의 감소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보행에 중요한 하지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물론이고 문화생활이나 봉사활동, 반려동물과의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 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쇠 예방관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어르신 노쇠 검진 및 건강평가는 보건의료원 평생노인건강관리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건강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쇠 관련 상담과 개인별 건강관리 책자를 통해 매년 자신의 건강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해 중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노인들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2020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걷기 실천율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걷기 앱 워크온은 만보기 기능과 걸음수 경쟁을 통해 걷기 운동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건강 걷기 앱 사업은 운동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생활 속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에서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네,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사업은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서 생활 속 운동량이 증가하고 평창 국민만을 위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상의 걷기로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걷기 마일리지 사업 워크온 참여 희망자는 평창보건의료원 2층 통합상담실에서 기초검진 및 설문지를 작성한 후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다운받아 걸음아 날 살려라 평창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한편 평창보건의료원은 장수의 비결은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일상 속 걷기에 재미를 더한 워크온을 통해 많은 국민이 걷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평창군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함께 참여하고 또 내 그룹별 걸음 순위가 확인이 가능하며 걸음수 분석을 통해서 지역 주민 걷기 통계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2020년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피 700 김소혜입니다. 평창군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 3일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는 지역의 안녕과 건강, 풍요를 기원하는 선앙제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